불교 공유수 힐링 대담 해철입니다. 오늘은 충청북도 의회 박문희 의장님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지난해 7월 충북도의회 의장으로 취임 후 지금까지 큰 대과 없이 의정 활동을 잘 펼쳐오고 계셨는데요. 소감 한 말씀 듣겠습니다. 특별한 뭐 소감이라기보다는 사실 의장의 임기는 2년밖에 안 되지 않아요. 사실 취임하면서 퇴임을 맞이해야 되는 그게 의회 의장인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뭐 의회 의장을 맡으면서 지금까지 참 우리 도민을 생각하는 3개 기관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의회 의장으로서 교육청 그리고 이제 우리 집행부 의회 3개 기관의 장들이 모여서 도민이 행복하려면 우리 3개 기관이 정말로 다툼 없이 도민들만 바라보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게 지금까지는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참 보람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제11대 후반기 도의회 운영 주요 성과도 듣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11대 의회 후반기가 아주 의미 있는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지방자치법이 30년 만에 전부 개정안을 국회를 통과해서 이제 내년 1월 13일부터는 인사권이 의회로 완전히 넘어오는 이런 대과를 이뤄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충청북도 의회에서도 그 인사권 독립, 조례 재정권 문제, 또 주민 발의 문제까지도 우리 의회로 다 넘어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준비하는데 아주 바쁜 나날을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자, 의장님 취임하시면서 곳곳의 어려운 그 현장을 뛰고 계신데요. 예. 그 말씀 좀 듣고 싶은데요. 실질적으로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의회 의장 임기가 2년밖에 되지 않는데 어떻게 보면 의회 의장은 상징적인 인물이거든요. 모든 그 예산 또 내지는 뭐 행정, 정책 이런 것들을 관리, 감독, 감시하는 그런 기관이기도 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현장에 가야 그 답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의원들한테 뭐 당신 갔다 오시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의장인 제가 직접 출자 출연기관, 사업소 또 기관 방문을 통해서 그 속에서 어떤 그분들의 애로를 듣고 지역의 민원을 청취하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의정 활동에 반영하는 이런 형태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의장님 힐링 대담 전에 도민들 뵙고 하는데요. 예. 아주 발로 뛰는 의정에 굉장히 좋아하시는 답을 듣고 가서 예. 아주 흐뭇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지난 의정 활동을 되돌아볼 때 또 가장 기억에 남는 일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제 뭐 2010년도에 4년 동안 의정 생활하고 2014년도부터 4년 동안 쉬었다가 뭐 쉰 것보다도 다른 분야에서 제가 역량을 좀 키웠다고 할까요? 민주평통 충청북도 부의장을 했고 그러면서 또 남은 2년 동안은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의 사무처장을 역임하면서 나름대로는 어떤 그 제 역량을 키워가는 이런 토대를 마련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11대 의회에 들어와서 이제 다시 의정활동을 시작했는데요. 전반기는 산업경제위원회에서 그 어려운 농촌농민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했고 이제 후반기에는 의장으로 당선이 되면서 의정 활동을 하면서 적어도 의장이라고 하는 자리가 자체가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 도민들한테 봉사하는 자리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지역을 두루두루 많이 살펴 다녔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 직원들의 문제, 또 도민들의 문제, 또 우리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어하는 그 계층의 문제들을 하나라도 좀 풀어보려고 많이 노력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좀 보람 있었지 않았나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따리를 풀수록 아주 소갈배기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예. 올해로 이제 지방자치법 30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네. 지방자치법 30년. 예. 이 가치, 의미 무엇이라고 말씀할 수 있을까요? 아, 실질적으로 제 입장에서는 지방자치 30년 만에 전부 개정이 통과됐다라고 하는데 기대를 많이 하면 할수록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다. 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껍데기만 지방자치 30년 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을 전부 개정을 통해 가지고 새롭게 만들어 보려고 했다라고 하는데 내막적으로 들어가 보면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다. 그래서 전국의장단 협의회를 가서든 또 행안부가 됐던 여러 가지 기관에다 계속 건의하고 고쳐달라고 요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 충청북도 의회에서 여러 건을 건의안도 내고 촉구안도 내고 이렇게 했습니다. 또 전국의장단 협의회에도 계속해서 이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건의하는 그래서 사실은 전국의장단 협의회장 출마를 제가 했었어요. 네. 예, 그거는 뭐 자리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고 적어도 뭐 내가 생각하는 것이 다 100% 맞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방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의회의 그 협의회장이 됐을 때 좀 더 정부하고 협상하는데 적극적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의장단 협의회장을 나갔다가 결과적으로 네 명이 싸웠는데 결선 투표까지 가서 제가 한 표 차로 낙선을 했습니다만은 네. 어찌됐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방자치 30년 만에 전부 개정안을 만들어낸 우리 국회나 또 행안부나 또 청와대가 아직도 제대로 좀 갖춘 것이 없이 네. 그냥 방망이 두들겨서 통과시킨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그런 네. 부분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로 의정활동이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예, 많았어요. 도의회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또 하셨는지도. 사실은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의회는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법에 의해서 의원들은 해마다 연수를 가게끔 돼 있어요. 의정활동을 잘 하기 위해서 연수도 하고 또 해외 현진지 견학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코로나 상황 때문에 전혀 밖에를 나가지 못하는 그럼으로써 우리가 예산 세워놨던 것들이 있었는데 그 예산을 전부 코로나 그 상황에 대체할 수 있도록 네. 반납을 해서 거기에다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반납도 했고요. 사실은 이제 우리 의회가 제대로 열리지를 못했습니다. 의회가 본회의장에서 열릴 때 집행부는 필요한 인원만 참석을 시켜서 도정질문도 하고 또 내지는 5분 발언도 하면서 우리가 궁금한 부분은 해당 실국의 국장들이나 지사, 부지사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내는 이런 상황인데 사실은 전체 집행부가 다 참여시켜서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도 그걸 못했고 또 의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 직원들하고 이 조회라든가 회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미비한 부분들을 보완해 나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도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 참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지 않느냐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네. 지방의회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또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외람된 말씀일런지 모르지만 지방의회가 발전되려면 첫째는 우리 국민들의 의식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내가 이 말씀 드리냐 하면 정치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은 모두가 잘못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우리 국민 의식이 문제이다.
더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도의원들, 지방의원들의 보수는 정말로 형편없거든요. 어? 월 수령액이 뭐 이것저것 다 공제할 거 공제하고 나면 월 380에서 400만 원 정도.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방의원들의 직업을 규제하고 있잖아요. 정부에서. 겸직을 못하게 합니다. 네. 겸직을 못하게 하고 여러 가지 뭐 우리 도민들이나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도의원이 되면 뭐 차도 내주는 줄 아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기름값을 내주는 줄 아는데 그것도 아니고 일정한 보수 외에는 받을 수 없는 게 지방의원들의 지금 실태예요. 그러면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한 달에 400만 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400만 원을 가지고 자기 품위유지비 쓰고 기름값 쓰고 또 뭐 자기 뭐 이것저것 쓰다 보면 가정 살림을 할 수가 없죠. 그런데 다른 직업을 못 갖게 하잖아요. 예. 또 예를 들어서 산업경제위원회에 있다 그러면 산업경제위원회에 소속돼 있는 직업은 절대 할 수 없게끔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이나 도민들은 지방의원들의 어떤 처우 개선이나 이런 얘기가 나오면 자기네들이 한 게 뭐 있다고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이제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도민들이나 국민들이 조금 더 심도 있게 이렇게 바라봐 줬으면 좋겠다. 그럼으로써 의식개혁을 통해서 적어도 의원을 아주 없애려면 모르지만 기왕 의원이 있어야 예산, 뭐 정책, 뭐 여러 가지 행정 이런 것들을 관리, 감독, 감시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하려고 만들어준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도 적어도 가정의 생활은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그게 의원들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는 것이지 의원의 봉급이나 보수는 적게 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부조리 생기고 부정 생기고 이러는 거 아니냐. 제가 의장을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아주 많이 듭니다. 지방자치법과 지방의회법의 차이점과 지방의회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와 내용 좀 한번 듣겠습니다. 사실 혼돈하고 있어요. 행안부에서. 우리 국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주민자치법하고 지방자치법을 혼돈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방자치법을 개정을 하면 주민자치도 다 거기 딸려가는 걸로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데 길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지방자치법은 말 그대로 지방에다 모든 정치를 맡기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주민자치라고 하는 것은 내 동네 정치를 주민자치에서 하게끔 만들어 놓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렇게만 생각하면 큰 문제 없이 되는데 이게 지방자치하고 주민자치를 혼돈해가지고 같이 싸잡아서 가려고 하니까 그 정부에서 그렇게 만들어놨잖아요. 그래서 주민자치가 하는 일이 뭡니까? 주민자치가 겹혈수 없이 동네 오락 프로그램이나 무슨 동네 축제나 이런 거나 하거든요. 사실은 주민자치라고 하면 주민자치에서 해야 되는 일은 모든 면단위, 동단위의 정체, 뭐 예산심의, 또 내지는 뭐 여러 가지 뭐 상황들을 다 주민자치에서 해줘야 되거든요. 거기에 동사무실 직원들이 해줘야 되고 면사무실 직원들이 해줘야 되는 것은 행정적인 뒷받침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행정적인 뒷받침만 가지고 법률적으로 이게 맞느냐 틀리느냐 이런 것만 주민자치한테다가 자문 역할만 해주면 주민자치에서 모든 면, 동에 관련된 모든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다 거기서 주관하고 그래야 어느 것이 우선순위고 어떤 것이 후순위인가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게 주민자치예요. 뭐 쉽게 얘기해서 지방자치는 말 그대로 도지사로부터 시장으로부터 도의원, 군의원, 시의원 이런 분들이 하는 것이 지방자치예요. 어? 뭐 구체적인 내용까지 여기서 설명드리는 것은 좀 부적절합니다만은 어찌됐든 지방자치와 주민자치가 분리돼서 이
행정에서 그거를 엄격하게 좀 따져주면 좋은데 같이 싸잡아서 가려고 하니까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발전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네, 아주 쏙쏙 들어옵니다. 더위에 또 임기 동안 이것만큼은 꼭 해야 되겠다 말씀해 주시죠.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이게 내가 이것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추진하던 것이 제대로 안 되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제 임기가 한 7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7개월 정도 남았는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들만 잘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 일은 뭐냐면 1월 13일부터 시작되는 인사권 독립 문제. 인사권 독립 문제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 의회의 정원도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늘어나야 되고 또 전문성을 가져야 되고 또 그다음에 그 정책 인력을 담당하는 의원들한테 주는 의정지원관이 있습니다. 의정지원관. 그게 우리가 이제 32명 도의원이 있는데 32명 도의원 중에 2명에 1명꼴로 해서 내년 2023년도까지 다 채워주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의정지원을 할 수 있는 인력을 어떤 사람을 찾아낼 것인가 이런 거에 전적 마무리를 좀 해야 될 상황이고요. 또 한 가지 꼭 중요하다 그러면 제 임기 안에 사실은 의회청사를 마무리하고 싶었는데 의회청사를 도저히 마무리할 수 있는 시간은 안 되고 첫 번째로 기본적으로 이제 좀 갖춰져서 의회청사가 아주 유효하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이 제 의무가 아닌가 싶어서 충북개발공사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충북개발공사를 계속 제가 컨트롤하면서 이 부분은 이렇게 해라, 이 부분은 이렇게 해라. 제가 이제 건축의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그동안에 보고 느꼈던 부분들에 대해서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필요하지 않은 거 이런 것들을 좀 잘 살펴서 의회청사를 좀 잘 마무리하고 인사권 독립과 더불어서 인사권에 대한 부분을 최종적으로 우리만 가지고 안 되니까 집행부하고 협약도 해야 되고 또 교류 협약도 또 시군하고도 또 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잘 마무리 지면서 제 12대 의회한테 좀 넘겨주면 그래도 제가 의장하는 동안에 청사, 인사권 독립 문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또 이런 아주 성과가 있었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좀 자부심을 가질 것 같습니다. 네. 자, 도의회 의장직을 이제 무사히 마치시고 향후 행보가 이제 궁금해졌습니다. 아, 그래요? 향후 행보는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는 사실 53년생이에요, 나이가. 우리 이제 국민의힘 상당부 위원장으로 내정되신 분이 정우택 의원이 전 의원이죠. 그 양반도 53년생 저하고 동갑인데 그 양반은 삼선 의원을 했고 저는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을 출마한다 그러면 초선이잖아요. 근데 이 나이에 국회의원을 출마해서 당선이 돼서 국회에 가면 누구 못지않게 열정을 가지고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다만 뭐냐, 2년짜리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당에서 공천을 어떻게 하느냐. 그럼 공천을 지금 후배들이 있는데 후배들하고 경선하라고 그러면 제가 경선 못 한다고 그랬어요. 그 대신에 중앙당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공천 내가 필요하다면 당명에 따라서 가겠다. 그 대신에 전략공천 해줘라. 네, 그렇게 전략공천 안 하면 저는 출마하지 않는다. 예. 근데 이제 지도부에서 제 지역구가 보수 지역이잖아요. 오개면 시골 지역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국회의원 당선될 것이다 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청주시는 50대 50으로 보고 시골 단위에서 이기는 사람이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제일 적합자가
저라고 보는 거예요. 아. 지도부에서. 그런데 예. 이제 다른 후보들도 있고 하니까 그 결정을 아직까지는 못 하고 네.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네, 기다려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요. 끝으로 도민 여러분들께 인사해 주시죠. 그래요.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도민 여러분들한테 제가 의장으로 있으면서 아, 제대로 했는지 또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이런 부분에서 제 나름대로 반성도 많이 합니다만은 어찌됐든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도민들이 얼마나 힘드셨나 저도 뭐 저도 도민의 한 사람으로 봤을 때 참 제가 느끼는 바와 여러분들이 느끼는 바가 똑같았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힘내시고 이제는 위드 코로나 시대가 다가와서 그래도 자유롭게 활동은 못하더라도 일부 그래도 활동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럴수록 정부 지침 잘 따라주시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루라도 코로나가 종식돼서 여러분들이 자유로운 생활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생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 의회도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시면 저 또한 여러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불교공유소 힐링대담 오늘은 충북도의회 박문희 의장님 모시고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